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쇠발나물입니다. 줄기가 뻣뻣해서 지금 따듬고 있는 중인데요. 만져보시고요. 억세죠? 이런 거 뜯어내시고 끝에 부드러운 잎만 따듬고 있거든요. 이게 양이 적으면은 생으로 그냥 재래기 해가 먹고요. 비빔밥 해가 먹는데요. 오늘은 양이 많아서 살짝 데쳐서 시금치처럼 무쳐볼게요. 살짝 데쳐서 무쳐도 굉장히 맛이 괜찮거든요. 딱딱한 게 느껴져요. 여기 좀 딱딱하거든요. 버리는 부분이 많죠. 그래도 먹는 부분이 더 많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으면은요, 쇠발나물을 넣어줍니다. 쇠발나물은 한번 미리 씻어서 헹궈서 이렇게 삶으면은 나중에는요, 마지막에는 한 번만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연해서요, 오래 끓이시면 안 되고, 이대로 숨이 죽으면 바로 건져내겠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불 끄고, 잘게 건져서요, 바로 찬물에 담글게요. 쇠발나물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재래식 간장이고요. 시판용이거든요.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마늘은요, 정말 약간만 넣을게요. 대파 잘게 썰은 거. 한 스푼 넣고요. 참치액인데요. 예, 혹시 뭐 액상조미료나 여러가지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또 혹시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반 스푼이라도 써주시면 이게 굉장히 감칠맛 나고 맛있거든요.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소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참치액도 간이 돼 있고 국간장도 간이 돼 있잖아요. 요 정도만 해도 간간하게 무쳐지거든요. 근데 또 무쳐다 보면 그게 양에 따라서 약간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금을요, 저는 우선 조금만 넣을게요. 약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물론 참치액 없으신 분들도 소금을 약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싱겁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반 스푼이나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이렇게 무치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통깨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 헹궈서 이걸 완전히 식혀왔거든요. 내 입에 지금 딱 맞는 것보다요, 조금, 약간 더 간이 좀 센 게 좋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먹었을 때 간이 맞아요. 그래서 나물은 항상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간을 조금만 더 세게 하십니다. 지금 이게 제 입에 간이 조금 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먹을 때는 간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에 통깨만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쇠발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